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프리카 갓 탤런트 할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빨리 아프리카 갓 탤런트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무슨 개인기가 됐건. 예. 근데 제발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한 거 갖다 쳐올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개나 소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개인기.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시초가 잘못됐어요. 내가 허들을 낮추려고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예. 예시로 내가 하나라도 올려보려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그냥 굉장히 허들을 낮추려고 이 지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안녕하세요. 개인기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우고요. 턱에다 갖다 대고, 볼에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고. 예. 괜한 이지랄 해가지고 허들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뭐 대도 않는. 그래서 랄프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예. 어느 날 문득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움직여보았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수한 연습 끝에 성공률 100%로 만든 제 성공률 100%로 만든 후제 개인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체 능력밖에 저거 안 장신구 보여줬어요. 찍다 TV잖아. 예. 저희의 의도는 그냥 진짜 존나 허들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자. 그 안에서 빛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는데 도저히 하찮아서 못 보겠다 하는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C713님 개인기입니다. 존나 한다 온다 씨발 이런 걸로 100만 원을 준다고? 아니, 사연을 읽어주셔야죠. 사연 알겠습니다. 불현듯 발목에 힘을 줄 때만 나는 소리였는데 랄프님 영상을 보고 예 영감을 얻어서 용기 내서 지원합니다. C713님 네 리아님 볼게요. 발이 못생겨 죄송합니다. 중2 때 맨발 축구하다 고장난 제 발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너무 잘 봤고요. 마술 영상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올린 거 있지 않아? 네,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맞겠지? 스피디가 맞나? 레이님입니다. 맞아, 이거 지워도 될까? 2단계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예, 아프리카 갓 탤런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이분은, 귀에다 손 대놓고, 손방귀, 겨방귀는 들어봤어도, 예, 이거 들어봤어도 귀방귀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야, 한명 건너뛰었네요, 여기. 윤상신. 제가 했고요. 예. 저 지금 36년 살면서 처음 귀로 방귀 껴봤고요. 예, 이분 영상 보고 새로운 제 능력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항신님. 자, 중복되는 것들은 랄프야 뒤에 올린 것들로 빨리 지금 해줘야 될것 같아. 네, 지원했어요. 어렸을 때 농구하다 다쳤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소리가 난대요. 네. 네,
사진은 뭐 본인 왜 환자들만 나오나요? 병원을 가세요. 아 본인 사진 예예 어우 되게 유연하시다. 예 근데 나중에도 이런 개인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만 보고요. 예 다음 볼게요. 종합병원 컨테스트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 다음 볼로 간단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코지데트님. 네. 많이 좀 이렇게 좀 쑥스러우신 분인가 보다. 본인 얼굴은 아예 공개 안 하시고 그냥 예. 암흑 속에서 볼로 연주하셨네요. 예. 잘 봤고요. 도베르만이라는 BJ인데요. 랄로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도베르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리머 랄로님 롤할 때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뭔가 좀 수줍게 보이냐? 이 아픈 사람 같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사과하면 진짜 그놈 잘못이 되는 거야. 절대 사과하지 마 한국 솔랭. 그럼 언제 사과하나요? 게임을 이기고 있을 때 실수했다? 그럼 그때 사과를 하는 거지. 지고 있을 때 사과했다? 내 잘못으로 지고 있다? 절대 사과하지 마. 그럼 나 때문에 지는 걸로 되는 거야. 분위기 훈훈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사과하는 겁니다. 에라이 씨팔, 야 우리 팀 유미는 그 없나? 여기는 뭐 다 고아들만 있는 것 같아. 엄마를 쉐. 살짝 마렵다. 네. 정말 멋진 개인기네요. 우리 도베르만님. 네. 인터넷 방송으로 꼭 성공하셔서 예. 그 가세를 꼭 일으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베르만님에게 앞으로 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다음 분 또 볼게요. 네. 그렇게 재미없네요. 자, 따로 연습한 적은 없고 우연히 발견한 신체 능력입니다. 네,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게 왜 하나도 없냐? 반대쪽도.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엄지를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올려도 놀랄까 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은근히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이분이 다음 개인기 하나 또 있대요. 피부가 잘 늘어나네요. 예. 예, 오, 이건 좀 신기하네. 네네. 잘 봤습니다. 예, 잘 봤고요. 이거 가능한. 예. 이거 가능하신 분 계시면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오, 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볼게요. 잘 봤습니다. 네. 프레스로 집으셨나? 다음 본인 어릴 때부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목소리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성대모사네요. 그 유튜브에 이거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장삐쭈. 장삐쭈님 그 컨텐츠 신병. 그 신병. 예. 어서와 빵빵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따라했다고. 호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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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성. 그 당사장님, 어? 그 그린캠프 셔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어? 그린캠프? 그 온다 말 못 들었는데. 뭐 한동안 안 봄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말을 해봐. 야, 야, 성윤모 하대란 대로 다 해줬잖아. 김상훈이가 괴롭힌다고 영창 보내줘. 어? 719, 어? 휴가 잘라줘. 뭘 더 해줄까? 중대. 아, 지금 말고 이따가. 가. 이번엔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알았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 너 이거 보냐? 네, 똑같아요. 아, 잘해? 똑같아요. 야! 아, 잘못 들었습니다. 진짜 똑같아. 상관이 경례를 받으라는데 먼저 가버려. 정상. 경례가 그게 맞아? 다시. 정상. 다시. 정상. 성윤모. 입양 성윤모. 성윤모. 입양 성윤. 관등선명 똑바로 한대. 오. 성윤모 입양성 성윤모 입양성 윤모 이등병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오 잘한다 성윤모 입양성 윤모 등치 설 좀 보내고 최하사님 좀 불러봐 연석규 최하사님 전쟁님이 내 물까지 마시고 앰뷸런스 탄 절차를 밟았어 아니 그러면 씨발 우리도 절차를 씨발 존나 밟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아 아. 오. 아 존나 개짬치 아 저 진짜 더 이상 못 가겠지만 어 나 이거 본 거 같아 아씨, 야, 진짜? 그 정도만. 아, 말줘, 괜찮을까요? 들어주라니까. 야, 씨발, 야, 김성우 나는. 아, 저 어떻게 됩니까? 어, 김상병, 대단한 걸? 마치 개미 같아. 개미는 자기 몸멍이 어차피 나는. 아, 좀 통할 거는 시간 있으면 제 군장 좀 들어주십시오. 오,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목소리 성대모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분 중에서 가장 아웃풋 아니야? 맞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원래 계보가 있어 원래 그 누구 유준호님? 김마매 제일 처음에 김마매님은 유튜브 쪽은 아니지 네. 그 계보가 원래는 유준호님이었던 것 같은데 오 어 거기다가 안녕 내 스폰지밥이야 오 이봐 스폰지밥 그 개설보고 비법을 당장 가져오라고 야 잘한다 이분 로니 콜먼? 로니 콜먼 어떻게 하는 거야? 흑인 아, 흑인 그 저 바디빌더 아니야? 전설적인 바디빌더? 예 빠래! 라이크 웨이 베이비!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존나 웃기네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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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Alright. Yep, baby. Yep. Alright, baby. Yeah. Oh yeah, baby. Oh yeah. Yeah. Oh yeah, baby. 와 디지몬? 그리운 어 저작권인데? 파일섬 해변에 도착한 아이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어둠의 사천왕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된 테일과 아이들 무사한 사람은 정석과 미나뿐 과연 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디지몬 어드벤처 다음 이야기 바다의 왕 메탈 시드라몬 오, 야 이분 괜찮은데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성의가 보여서 어, 몇 개도 할 수 있는데 흔한 거라 안 함 오.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추운 바람에 춤추는 늑대님 네 가장 유력하고요 다음 초딩 때 하던 거 그래요 다음 코트 A씨님
박스예요. 그것도 제일 잘 나가. 아 근데 이게 그래도 하관이라도 조금 이렇게 찍어갖고 하면은 그게 있을 텐데 그냥 저 예. 뱅뱅뱅 리믹스. 오. 다섯 가지 소리 한 번에 내기. 우와. 오 좋아요 코테이시님 잘했는데 아 약간 얼굴 안 비치는 게 조금 아쉬웠다. 예 잘하셨어요 그래도. MC 더 맥스 이수모창 영상. 오 잠깐만 이거 자기가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올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바이럴이야? 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만 띄고 올리는 거는 뭔가 우리가 그 의도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예. 좀 이런 부분에서 예. 좀 감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랩. 네. 저스티스. 다음. 기타. 이런 거 좋지. 와. 마룬 5 미저리.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 핀거 무슨 그거 아닌가? 핀거 뭐라고 하는데? 핀거 슬랩? 골드 핀거 아니고요. 멋지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다가 노래까지 할 줄 알았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연주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전공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비슷한가 봐. 기웃 기웃 기웃. 그런가요? 박수 개인기. 뭐야? 어려운데? 어릴 때 기네스북 박수 영상 보고 연습했다고. 아, 박수 기네스북 영상 있어? 왜물개가 박수 기네스북 영상 있다고요? 아, 이분인가 보다. Hello, I'm Kent French, but you can call me Toast. Turns out, I am the world's fastest clapper. I actually set the record for most claps in a minute. 721 times in 1 minute. 1분에 200 몇... That's a rate of 12 claps per second for 60 seconds. So, I'm going to extreme super fast clapping. 와. 아, 근데 이분 근데 방수 치면서 이 표정이 더 리얼하다. 저거 무슨 선생님이죠? 오케이, here we go. That's warm up. Now we're gonna go for. 오, RPM 올린다, RPM 올린다. I think we'll go for 14 claps per second. 14 claps per second. 우와! 우와! One more gear.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 너? 아, 그거 진짜 대박이네. 오, 이런 개인기가 있네. 이거 보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죠. 잘하네. 아, 이거 영상 2배속이라고? 아이씨. 물 깨노. 엉엉엉엉 이러네요. 네, 잘 봤습니다. 인상 깊네요. 자, 이제 그 포켓몬 마스터 눈 뜨고 자는 우리 강아지 장기 자랑입니다. 볼게요. 안 볼게요. 네, 보실래요? 후회할 텐데. 이거는 눈 뜨고 자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는 강아지 아니에요, 이거? 아빠 안 잔다. 네. 봐봐, 눈동자가 이리 가 있잖아. 에이, 이거 아니지. 수박에는 엄지. 엄지 그냥 구부리는 영상인데 이분은 수박을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수박을 엄지로 뚫었으면은 우와 했을 텐데, 이렇게 엄지 뭐 90도로 구부리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안 됩니다만은 아쉽다. 예. 다음 주먹 뼈 움직이기 방울방울. 어 주먹이 많이 접히네요. 어 그래요. 어 근데 발이 씨발 잠깐만. 아니 발이 더 아니 발 모양이 더 그건데요? 아니 어쩜 이런 모양으로. 예. 오 손가락 끝머리 마디를 구부린다고? 지리는데? 오 쟤는 저도 할 줄 알고요. 예. 그 초등학교 때 뭔가 이유 없이 어떤 뭐 어떤 그 괜히 막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었거든 저도. 예. 귀 움직이기 손가락 굽히기. 다들 초등학교 때 그 깨우친 개인기가 아닌가. 아 그래요. 친구가 많이 없어서 혼자 이러고 놀았어요. 예. 이분은 이제 마우스 클릭을 광클 하시는 분인데 손가락을 손을 안 찍어갖고 그게 좀 아쉬워요. 초당 12번 클릭하시더라고요. 예, 인증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 볼게요. 코트님, 랄프님 1분 만에 그려보겠습니다. 어, 춤추는 거 다 넘어갔어요?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받으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못 본 거 있으면 이따 보면 되지. 이거 보고 볼게. 네. 마지막 한 번 받으려고 한 번만! 그래서 안 시키면 그때 내가 할게! 믿고지 말고! 아 진짜 말하니까 왜 나이가 기초만 왜 이렇게 엄격한데. 나도 사람이야. 한 번만 받아라니까. 랄프는 잘 그린다. 아이고 살초기 100개 넘은 것 같다. 춤추는 게 있어요? 3번, 형이 3번 페이지에서 2번을 넘어가 버렸어. 아 바로 넘어가 버렸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쭈룰 보시면 돼요. 쭈룰이 BJ 쭈룰이. 쭈룰? 네 BJ 쭈룰이. 없앨 거 없앤 거지 지금? 네네. 쭈룰님 BJ분이신데요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예 저희 카페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여자는 여자인 거 절대 티내면 안 되는. 예. 약간 이슬람 같은 그런 건데 여자는 전부 다 히잡 두르고 다녀야 돼. 저희 카페에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밝히면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런 이제 룰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자 BJ이고 하니까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카페 내에서. 예. 한림예고 현대무용 전공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쭈룰입니다. 저의 유연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봤습니다. 어, 그래요. 네, 잘 아이고 이보용 하드 하드 하드. 잘 봤습니다. 일생일대 하던 짓이 애니메이션이랑 방송만 보는 거북 유방단입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애니 보다가 들켜서 지금 지금까지 씹덕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제 개인기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봅시다. 예,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 예, 갑시다. 바로 무엇이냐? 먹방입니다. 예, 좀 먹고 갈게요. 예. 야, 근데 좀 춥다. 잠바 입으세요. 잠바 입으세요. 어, 잠바 좀 입어야겠다. 주머니에 당근이 들어있네. 이거에 맛있게 먹을게 여러분들. 예, 잘 봤고요. 아니 지금 유튜브 할 때 진짜 많이 만들었었는데. 어, 탑을. 영정 점프도 있고. 어. 이 뭐랄까? 안에서 팍 올라오는 이 내가 왜 두 번을 쓰고 있었는지 알아? 나 아이 무슨 영상인? 노래 명치 세게 치고 싶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신태의 승용법 비건베어 샌드위치 잘 봤고요. 잘 봤고요. 탑을 진짜 오랜만이네. 뵙기 고맙습니다. 북한지 근데 본인인지. 추억이었지. 다음 몸으로 때우는 개인기. 벽지가 많이 울었네. 잊었다 생각했는데 힘겹게 다 지워
이렇게 비가 오면 왜 다시 생각나는지 정말 넌 잘 지내는지 낙처럼 아파하는지 내는 미소리에 내 모습이 보이는지 진짜 맞으실래요? 힘들어도 괜찮아 밥단 줄을 잘 껴야 한다더니 하지마. 예, 저희 그 바이크 단톡 막내예요. 저 패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조그맣고 귀여워갖고 때릴 데도 없어요. 예. 우린 안 괜찮아 이색이야. 뽀또 자, 다음. 오. 와. 어우 징그러워. 어우 이씨발. 어우 왜 징그럽지 이게? 어우 징그러워. 잘 봤고요. 자,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친구예요. 예. 볼게요. 아, 이거 웃겨요, 확실히. 야, 이것도 좀 보세요. 이 피자 불닭. 이거 완전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미치겠다, 진짜. 야, 이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 피자와 불닭 정말 이거 뭐 완전 뭐 진짜 예?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나를 너무 잘 따라해. 그러니까 나 따라한 사람을 내가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BJ들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BJ 성대모사 할 때 코트는 없다는 거. 야, 이씨 말이 안 돼, 진짜. 야, 존나 맛있어. 일단 좀 심이 좀. 와, 존나 맛있어. 넘기지 말고 보시죠. 루지. 2분밖에 안 돼요. 알았어요. 보세요. 와. 너 뒤로 와, 이 개새끼야. 아이씨, 예, 잘 봤습니다. 이분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아쉬웠던 게 싹 이걸 안 했다고. 다음 펜 돌리기. 아,
오, 근데 손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거의 뭐 피제 스피너 돌리듯 돌려버리네. 오, 지리는구만. 잘 봤어요. 오, 잘 돌리시네. 그 노래 영상은 안 볼게요. 예,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신체 능력. 예? 이게 뭐예요? 뭐 이 지랄 해놓고 씨발 이거 이렇게 이 지랄 해놓고 지금 갖다 대놓고 지금 이거 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아씨. 하나 빼먹고 넘어갔어요. 3페이지 대머리 칸초. 요가하는 사람들 빼고 못하는 자세 볼게요. 와, 이 남자가 이 자세 취하기 존나 힘들 것 같은데? 여자들도 잘 안 돼? 오,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갔지? 딱히 살면서 쓸모는 없는, 예, 그런 개인기들이 좀 많네요. 3페이지 뭐 비트? 뭐 비트 만드는 사람이? 예. 이걸 왜 봐야 돼, 굳이? 넘어가시죠. 넘어갈게. 이것도 근데 본인이 전에 만들어놨던 걸 가지고 한 거라서. 네,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인데 이런 거 뭐 그냥 만드셨는데 뭐 기존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좀, 예, 아쉽습니다. 자, 코로 르사코프 왕벌의 비행을 연주할 수 있대요. 진정한 악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힘입어 저 자신을 악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볼게요. 잘한다. 어이, 되게 빠르지 않아 이거? 미친놈의 새끼. 근데 이거 입술로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비슷해요? 더 잘해? 동네 감자들 다 나왔나요? 이런 비행신. 자, 그럼 다음 분이 이제 이분이 좀 되게 독특한 신체 능력인데 지금 신체 능력 나올 때마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 중에 좀 신체 능력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특이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전 다른 남다른 복숭아뼈를 갖고 있었는데요.
샤프심 케이스, 동전, 연필, 자, 지우개 등 모든 걸 튕겨내는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의 결과 끝에 제가 가진 이 능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머리핀을 날려볼게요. 인간 투석기네. 무슨 기억한 비네. 포트리스. 허허. 뭐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저런 게 살면서 딱히 뭐 불편하지만 않으면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 그런 저기 같은데요? 오, 되게 멀리 날리네. 오. 지렸고요. 자, 이분은 마술하는 분이에요.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우와. 우와! 우와! 나 어렸을 때부터 마술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막 알아내려고 엄청 다시 보기 보면서 연구했는데 알았다. 이거 종이가 특수 종이네. 종이가 특수 종이야, 특수 종이. 특수 카드. 어? 와, 씨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뒤집으면. 와씨. 특수 종인가? 그치, 이상하지? 종이도 약간 이렇게 줄줄 줄이 그어져 있고. 그러네, 특수 종이네. 거봐, 접혀있는 특수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살짝만 구부려도 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어, 근데 잠깐, 마지막은 어떻게 한 거야? 와, 이게 존나 신기하네. 숨길 데가 없잖아. 아, 알았다. 이거 옷도 특수 옷이네.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입체감이 없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 살짝 주름이 져 있는 거꾸로 돼 있는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넣는 거지. 자연스럽게 넣으면서 가슴팍 주머니에다 싹 넣는 거지. 맞죠? 맞잖아. 그래, 맞네. 와, 근데 잘한다. 어우, 저렇, 야.
야, 멋있다. 다음. 손가락 게임기. 어? 저 되는데요? 되잖아, 나도. 오, 잠깐만. 오씨.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약지만 어떻게 저러세요? 와, 이게 되게 신기하네, 이게. 약지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와. 근육이 남다르네. 여자애들 미치겠네. 누가 시비 걸었네.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기들끼리 기싸움하고 있네. 약간 나름대로 부심이 있나 보다. 저도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데요? 손바닥을 다 펼치고 해야죠? 깐깐하네. 실패! 아, 존나 웃기네. 팬비트. 옛날에 UCC 시절 때 유행하던 거죠? 팬비트. 박자감도 뛰어나네. 좋은데요? 잘 봤습니다. 추억의 팬비트. 박자를 잘 쪼개네. 알았다. 특수 모나미의 특수 책상이네. 이건 뭐야? 그거 밑에 거 봐야 돼. 대장장입니다 이거. 코튜브. 자기 일하는 영상 같은데? 특수 철 미쳤네. 디귿디귿. 다이아 넣어서 나중에 벨트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오, 영상 콜보소? 야,
오, 한 땀 한 땀 지린다. 오, 멋진데요? 오, 이렇게 하나하나 갈아가지고. 어, 나 저거 제 바이크에다 붙여놓고 다니고 싶네요. 제 바이크 박스에 딱 붙여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예. 이런 일을,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21년에 쓴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드럼 영상. 근데 나는 팬비트가 더 인상 깊지? 나만 그런가? 어.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동구발랄과 트위치에서 방송하러 온 김동구예요. 저희는 댄스 스포츠 라틴 국가대표. 오! 라틴 국가대표예요. 라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코튜님 방송 많이 봤었어요. 어, 우영우 챌린지에 라틴 댄스를 섞어봤어요. 이야, 우영우 챌린지에? 우영우 챌린지가 뭐야? 아, 이거? 와. 오. 야, 날래네요. 날래시네. 예, 아이, 왜 그래, 여러분들. 아니, 국가대표분들인데 왜 그래,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싸라서 그러지, 철저하게, 예, 그, 틱톡이나 이런 저, 아니,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있잖아요. 그 뭐, 우주, 뭐, 파괴? 삐삐삐삐삐삐삐삐 그 있잖아요. 예. 지구방위대. 아, 지구, 지구방위대. 아, 아니다, 이건. 어. 아, 자. 다음. 랩. 오. 제 탕. 어, 08년도 베이직은 보고 싶다. 그래요. 오, 이 클락 이 친구. 예. 이제 고등 래퍼에 나왔었죠. 코어 힘이 좋으시네. 어. 오. 네. 잘 봤고요. 와. 신체 능력 이거 하는 분 중에 제일.
와, 이거 연체동물급인데? 지린다. 의학시오 비읍 저러다 몇 뒤에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특수 손가락. 제 노래 중에 어댑티드의 루프 스테이션 개념으로 반주 만들라고 영상 만들어 봤다고. 별풍선 전자녀 성대모사. 예, 잘 봤고요. 예? 갑자기 한 페이지가 더 올라왔다고? 네, 올라왔어요. 이어서 볼게요. 이근대위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락실 이근대입니다. 코트 11시 컨텐츠 안하고 1시간 동안 찡찡대는데 남성 갱년기입니까? 나이 먹으니까 남성 갱년기입니까? 잘 봤고요. 손가락 이렇게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예. 끝에 이렇게 뭉툭하신 분들. 잘 봤고요. 모기 성대모사요. 전국에서 오직 저만 가능한 옹박 게임기. 어렸을 때 영화 옹박에서 나온 기술을 연마해 지금까지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오, 그래요? 볼게요. 손가락 젖같이 생긴 걸로 100만원 도전은 시이벌 뭐예요? 어, 뭐야, 무서워! 아니야? 잠깐만. 등 아니야. 별에게 망측한 새끼들 천지네. 아, 존나. 오. 여기 개 무서워. 랄프야, 이거 봤어? 봤어요.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오, 이거 치는 게 너무 무섭다. 오! 오, 기괴하다. 진짜 기괴하다. 예. 네. 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오, 너무 기괴한데? 다음 것도 있어요? 오, 쉣. 홀리 쉣. 님 존나요 무섭습니다. 얼굴 가면 쓰니까 존나 무섭네요. 나머지는 전부 뼈 돌리기 하네. 키우 키우 키우. 예.
김희선을 제외하고 아직 이 개인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 야 씨 뭐 어떻게 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새끼발가락만 똑똑똑 움직이면서 뼈소리 내거나 새끼발가락만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가락 하던가 그거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새끼발가락으로 약지발가락을 이렇게 거기다 점까지 놨다고? 이거 완전 점천수 발가락인데 이거? 지린다. 어, 저희 가산점 드릴게요. 이거 새끼 발가락으로 약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점까지 나가지고 어 굉장히 미친 랩틸리언 새끼들아. 아니 김희선 씨가 이게 되나 보다. 김희선 발가락. 아. 김희선 새끼발가락 묘기구나 이게. 아는 형님의 김희선 씨가 나와서 저기 있는데. 근데 이분 좀 짧으시네. 예, 그래요. 오늘 상태가 도전해 볼 만해서 올려 볼게요. 고1 때 감명 받고 전 연습으로 수박 참외 사과까지는 뚫어봤는데 수박 영상이 없어져서 지금이라 참외 꺼내서 뚫었습니다. 아 아까 엄지로 수박 뚫을 수 있다고 했던 분 직원 보여주신다고 강력한 엄지. 오! 엄지건 지리네. 참외 엄청 딱딱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기 이거 쉽게 하기 힘들어요. 사과도 안 해요 밑에. 사과까지 한다고? 네. 사과? 검지건도 안 해요. 우와. 이런 미리에 나오신 분인가요? 와 이거 맞박 뚫리겠다. 사과 반으로 쪼개버리는데? 직원 지렸다. 파인애플 보여주면 우승인데 쌍기역 비읍. 그러니까 파인애플 보여주면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두리안 지렸다. 아 근데 수박이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수박은 아무래도 좀 컨텐츠 투자하기가 좀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니 근데 손가락 아니 근데 손가락 자체가 무슨 저 망치로 때려 박는 그 정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생겼다. 날카롭네 손가락 자체가. 와 날카롭네. 어 잘 봤습니다. 다음 건 보지 마세요. 방귀탄? 네. 왜? 네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데? 자기 설마. 자기 방귀 깨서. 인간의 신체 능력은 때론 자연의 초월적인 능력도 능가한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거 하는 것보다 나도 한다고 견제라는 새애기들이 지은 이은 웃기노 기윽 기윽. 이시발려나 뒤에 더 있어요. 아니 씨발 아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이거 씨발 이 방송 보고 있는 나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방귀낄 줄 모르나? 이 씨발 이걸 개인기라고 올린 거예요 지금? 뒤에 도탄도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냄새나. 아니 이 새끼 뭐 씨발. 아 이 새끼 뭐 십이지장염 걸렸나? 이거 저 아니 뭐 이렇게 20분에 닭강에 비었노. 많이 껴.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씨발 놈들. 아 짜증나. 아 짜증. 새끼. 아. 저 새끼 블랙검 아니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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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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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증. 이 제목도 씨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스컹크도 울고 갈 방귀다. 아휴 씨발놈. 예. 자 아무튼 아니 뭘 한 번 더 형 한 번만 더 듣자. 키우 키우 아이씨 나중에 소개팅 나가면 꼭 방귀 껴라 주던가. 아 짜증 이 씨발 아 짜증나. 아 맨 마지막 소리가 존나 킹받네. 아이씨 그거 들었어요? 미세한 소리? 아 짜증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짜증나 씨발 새끼 이거. 아 다음 볼게. 아 근데 사실 방귀 능력자 중에 기네스북 올라가신 분은 여성분인데 그 보여주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못 보여주는데 방귀 기네스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성분인데요 진짜 뒤져요. 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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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껴요. 예. 아니 아니 보면 안 돼요. 예 보면 안 될 것 같아. 예. 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 남자들은 못 껴요 그 방구를. 예. 다음. 우와 어, 손가락으로 무슨 채찍을 때리네. 미쳤다 이렇게 잡고. 어? 이게 뭐노? 나도 빨개졌어. 이게 되노? 나도 빨개져 친구야. 아까 펜돌리기 영상 보고 삘 받아서 중학교 때 친구한테 배웠다고. 잘 봤습니다. 유튜브 다정한 부부 더빙. 못 믿으니까요. 아니야. 응? 뽀뽀만 하자. 사람들이 못 믿었으니까 뽀뽀만 해야 돼. 뽀뽀? 어. 그래 뽀뽀만 하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는 거는 다 너 뭐지?
라이브 하는 거 실시간 그런 것들 공부하고요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이렇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고요. 다음 눈알 한쪽 우와 이건 이런 게 진짜 신체 개인기지. 아무나 안 되는 거잖아. 눈알 한쪽만 움직이는 거 그거 진짜 개빡센 거거든요. 그 공포 영화 예전에 그것이라는 영화에서 저기 귀신 역할 맡았던 사람이 그거 엄청나게 빡세게 연습해갖고 했다던데. 어? 뭐예요? 어! 뭐야?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 손가락으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닥. 맞아 페니와일즈 그 사람이 대박이야. 페니와일즈 눈동자. Bill, I recognize you, Bill Skarsgård, but are people frightened? Enough. I have. Like, that's nice. Yeah, yeah. That's nice. You're. 왜 안 나오노? 안 나오네. 그 있거든. 이건가 보다. 이거 맞나? 아니 눈을. 이거 눈을. 여기까지 이 눈동자를 10시, 2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그게 CG가 아니라 자기가 한 거야 연습해갖고. 그래갖고 CGV가 엄청 줄었대 이 영화 만들 때. 아 내가 봤었거든 유튜브에서 그거 하더라고. 눈동자 여기 이렇게 보는 거 이경규 컷이라고. 맞아, 이 옛날에 이경규 아저씨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저 매지가인가? 랄프가 찾으라고?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잘 안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수리 마수리 앵무새 키우시는 분이 계시네요. 볼게요. 왜 자해? 수리 마수리를 가르쳤다고. 마지막에 철장 때리는 건 목탁 소리를 흉내 내는 거라고. 수리 마수리하고 목탁 소리를 내는 걸 가르쳐줬나 보네. 그래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앵무새들은 김로이 컷이에요. 네가 언니 깨물어가지고 언니 삐졌잖아. 이 정도 진상인 거 너도 알잖아. 그치? 너 어디 갈 거야? 그래도 김로이 자레구아 컷인데 김로이 자레구아 자레구아 와 나올게 자레구아 추워 자레구아 놀고 있어 자레구아 자레구아 갔다 와 자레구아 자레구아 잘해 구아 갔다 올게 이따가 더 잘해 구아
갔다 올게. 잘해 고와. 잘해 고와. 이따 봐. 그럼 갔다 와. 갔다 올게 루야. 이따 봐. 그럼 잘해 고와. 잘해 고와. 이 새끼 오빠. 잘해 고와. 갔다 와. 잘해 고와. 잘했구만. 언니 갔다 올게. 이따 봐요. 어 이거 근데 저기 그 소리도 내잖아. 도어락 소리 삐리리 이 소리를 낸다니까. 영어 숙제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잘했구만. 뭘 잘했구만. 영화 보러 가는데. 알았어. 잘했구만. 언니 잘하고 올게. 영어 숙제 해야 된다니까 루이야. 영어 숙제 루이가 해야지. 영어 숙제 그래야 더 똑똑해지지. 얘가 그 김여정 아무튼 와. 갔다 올게 루이. 너 어떻게 할 거야? 응? 너 어떻게 할 거야? 응? 카메라를 항상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 닿는 소리 내면은 자기 안 찍는 거 아니까 찍지 말라고. 졸라 똑똑하지 않아? 잘해. 얘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말 되게 많아. 한 꼬마 두 꼬마 떡도 우리 땅. 집에 ES 기사분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워. 아저씨 안. 아저씨 안 무서워. 안녕하세요. 어 대박이야 얘. 김로이. 발음이 제일 정확하고 얘가 회색 앵무라는 애인데 지금은 그 저 멸종 위기 그 쪽에 있어갖고 함부로 이렇게 못 키운대요. 어 애완용으로 키울 수가 없대 지금은. 그럼 다음 에, 보헤미안 랩소디 연주 기타로. 잘 들었습니다. 일렉이네요. 일렉. 이거 아까 보여줬고요, 누가? 예. 예, 흔하고요. 아, 여자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된다. 학창 시절 이 묘기로 일진들 웃겨져서 빵셔틀 하이패스 했대. 아 짜증. 어
슬픈 사연이네요. 저도 있는데, 저도 할 줄 아는데 전 그건 아니고 친구가 소주 원샷을 잘해서 저희 집에서 저러고 기절했다고. 아, 박재범 원소주 원샷 했다고요? 자, 다음 눈깔쇼. 모자이크 돼 있었어. 아, 오버하지 마. 잘 안 나오네요. 잘 안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응? 어? 어? 소리 소리 마소리. 앵무새 키우시는 분이 계시네요. 볼게요. 했어. 자, 이제 진짜 눈깔쇼까지. 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분까지만. 네, 잘 봤고요. 자, 제 1회 아프리카 가 탤런트 너만의 개인기를 보여줘. 최종 1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최종 우승자는요? 잠깐만, 알아요. 방구 임팩트 있었던 거 아는데 방구는 여러분들 웃기긴 웃겼지만 진짜 솔직히 이걸로 주면은 다른 참여한 사람들 마술 준비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날 더운데 막 몸 뒤집기 하고 아크로바틱 하고 이런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그저 방귀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귀 준비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유튜브 각을 잡으면, 예, 방귀를 주는 게 맞긴 해요. 이런 게 변칙이라 첫 단추 문제 해결됨. 주자 가자랄 표. 네? 자, 아프리카 가 탤런트 제1회 100만원의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멋지게 방귀를 끼주셨던 우리 방귀 능력자 코빡이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땡겨서 쓰고. 예. 자, 이제 진짜 1등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진짜 1등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장 가장 좀 뭔가 이 특이하고 여러분들 반응도 좋았던 거는 올릴게 올려도 돼? 아싸다시오뷰. 투표는 안 할게요. 옹박 왕벌의 비행. 이게 100만원을 준다는 게, 제가 이걸 사실 뭐 달에 한 번씩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물론 상금은 아프리카가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아프리카 운영진 측에서
더빙이랑 마지막 이제 죄다 이따 이제 이런 거 상금 지원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거 상금 지원 안 해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관계자였어도 안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관계자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일단은 가장 괜찮았던 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요, 5.3 미로색 뽑자. 솔직히 성대모사 하신 분. 네. 그분이 가장 좀 받을만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형남 아프리카 스컹크 앵콜 한 번 더 가자. 성대모사가 가장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해봐도 성대모사만큼 드릴만한 분은 딱히 그러니까 하찮은 개인기지만 우리를 놀랍게 해줬던 분들이 많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특이했던 거는 사실 또 좀 성대모사 그분이 아니었나. 100만원은 좀 에반데 라고 하시는데 아씨발 진짜 줄 사람이 없네. 근데 진짜 와 대박이다. 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진짜 나 이런 개인기 처음 봐 라고 했던 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기간 연장해서 한 번 더 하자고요? 예? 기간 연장해서?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되나? 예. 근데 기회를 한번 또 준다 그래도 4절 같을 것 같아. 이건 1절에서 딱 그쳐야지. 네. 저딴 개인기에 100만원을 태우고 싶냐? 아 나는 되게 좀 특이한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 차린 거에 비해 100만원 주긴 좀. 두 분 드릴게요. 마술이랑 성대모사 두 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반반? 예, 반반으로. 예. 마술이랑 성대모사 두 분한테 갈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난 100만원 받으려고 한 건데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드릴만한 100만원을 준다라는 게 좀 약간 그래서 두 분에게 이것도 뭐 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100만원 받을 만한 개인기는 사실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두 분에게 마술 그리고 성대모사 이 두 분에게 좀 드리는 걸로 온박 불락 방구는 쇼츠가 하겠습니다. 온박이랑 불락 방구는 쇼츠가 치킨이나 줘라. 그래요. 예, 두 분은 제가 성대모사 사 남아공 스컹크 이 기억이요. 예. 두 분은 제가 뭐 따로 기프티콘 같은 거 좀 드릴게요. 예. 연락 주세요. 코도 총 상금 100만 원으로 트릭 걸고 최대 10만 원까지 주는데 일단 죽 같은 걸로 100대 오는 게 개웃겨. 세야 고맙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내일 그 공방 그 오랜만에 저 예 뭐였죠? 아뮤소를 또 이제 제가 또 낮에부터 제가 휴방을 화요일 수요일로 할게요. 화요일 수요일로 예 월요일이 내일 원래 월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예 화요일 수요일로 그냥 휴방을 미루고 예 내일 아뮤소까지 딱 하고 왜냐면 그것도 방송이고 예 낮에 가야 돼가지고 예 안구 앵콜 좀 해줘. 그거 알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갔다 와서 방송하냐고 아니요 예 갔다 와서 방송 안 해요. 못하죠. 예 저희가 집에서 몇 시 출발해야 되죠? 4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도 3시 정도에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낮 3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끝나는데 집 오면 11시에요? 집 오면 11시에요. 3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이 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 인건 인정해야죠. 예. 알았어, 내 방송 없고 방구 앵콜이나 해줘. 들어가서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방을 왜 치냐고. 야,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예.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좀 바이크 좀 타고 좀 돌아다녀야겠어요. 리프레시도 좀 할 겸. 네. 그만둔다 하지 않았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엄청 서운하죠. 예. MC 뭐 몇 번 했다고 그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건 좀 아니죠. 그죠? 예. 재수 없어. 님이 더 재수 없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방구 뭔지 몰라서 그런데 한 번만 보여주신 방구. 아니요. 님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걸 또 해야 되나요? 그래도 풍선 쏘셨으니까 예. 내절인데. 예. 아이 저 방구 한번 낀 걸로 전마도 그냥 오늘 야무진데 오늘 가스 야무진데 잠깐만 이거 온다 대청의 고비 잘 찾았네. 예 이래놓고 그냥 핸드폰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걸 텐데 이렇게 제일 반응이 좋을 줄 알았겠냐고 존나 찼네 씨. 저거 입으로 절대 못 내요. 예.